십자가 형벌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형벌 중에서 가장 끔찍한 국가 사형 방법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사형수들의 손과 발을 십자가나 나무의 못으로 박기 전에 그 극심한 고통에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더하려고 그들을 벌거벗겼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무리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무리가 나를 내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죽기로 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죄 없는 순양이 제단 위 나무에서 제물로 드려졌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 아담 자손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나무 위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셨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